자, 경북 북부 대중교통 체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난달 3월 21일 안동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했죠. 50년 만에 이뤄진 개편입니다. 기존에 39개 노선을 조정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정된 부분을 좀 알아볼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호 체계가 급행, 순환, 간선, 지선 이렇게 4가지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면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급행버스가 봉정사, 화해마을, 특히 도산서원까지 바로 터미널에서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안동에서 초중고 나왔거든요. 정말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접근성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월로라고 있어요. 이 낙타골이라고. 네. 여기에 경안여자중학교, 안동여자중학교, 안동여자고등학교, 대우교대 부설초등학교, 경안고등학교까지 학교 5개가 밀집되어 있는 아주 높은 언덕인데요. 거기에 버스가 이번에 신설돼서 중고등학교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이 50년 만에 개편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안동 강남동 지역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집중돼서 개발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네. 원도심과 새로 개발된 지역 간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이런 정도가 주요 개선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해서 가장 그럼 중점을 뒀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50년 만에 개편이다 보니까 변화된 도시 환경에 맞춰서 노선을 개편한다라는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 노선을 줄이고 좀 부족한 부분에 노선을 추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이동권과 심의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보고요. 저도 학생 시절을 그 단원로에 있는 학교에서 보냈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학교들이죠. 등하교를 하려면은 안동교회, 종로서적 그 인근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구책으로 학부모들이 태워다 주시거나 아니면 뭐 독서실, 학원 차량 등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이야말로 이동권의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부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계속 메워가고 있었고 그 문제가 이번에 해결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사생결단 PD님하고 같이 이번에 개편이 됐으니까 버스를 한번 타보자 해서 탔어요. 안동 MBC 앞에 정류장이 있어서 웅부공원 있는 쪽까지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버스 타기 전에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보 시스템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개편되고 나서 좀 이용을 해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지금 반응들이 동네별 그리고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 학생들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큰데요.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서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정류장별로 글씨가 큼지막하게 안내된 곳도 있지만은 이렇게 작게 붙어있는 데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어르신들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동네별 차이는 어딘가는 더 줄어든 지역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용산동, 옥동의 일부 노선들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원래 타고 다니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개편된 게 뭐가 좋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청소년들이라든가 학교 접근성이 가까워진 학생들에게는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는 의견 수렴의 장이 안동시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 과정에서 우리 허순규 위원님이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청소년들을 만나서 목소리도 담고 그래서 학생들의 아이돌이 됐다 뭐 이런 평가도 하던데 아, 네, 너무 과찬이신데요. 버스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정책 결정 과정에 계신 분들이 버스를 잘 안 타세요.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에서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더라도 이 작은 부분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안동시 청소년들 포함해서 당사자 인터뷰 100인 정도를 진행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을 학생들이 감수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노선 개편 과정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거의 대부분 평일 오후 2시예요. 모이기 힘든 시간이에요. 네, 직장인들은 오기 어렵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째고 공청회를 간다고 했을 때 흔쾌히 다녀오라고 할 만한 안동시내 교장 선생님들이 계실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제 학교에 찾아가서 설문지를 들고 학교 강당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허 위원님은 또 유튜브로도 좀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직접 버스 타시면서 학교까지 낙타골까지 또 가서 학생들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홍보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